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먼저 가사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부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가시고 저희 남매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셨다며 받은 사랑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남겨주셨고 저 또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발자취는 쌓인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처럼 자취를 남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 가슴에 각인되었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춘기 큰아이의 한숨 섞인 말이 가슴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저는 부모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이삭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삭은 조상들처럼 이리저리 오가며 가축을 치는 전형적인 유목민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 가뭄이 들어 큰 흉년이 들면 목자들의 생활은 절망적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첫 흉년 때 멀리 있는 비교적 비옥한 애굽으로 이주하여 흉년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또한 살아남기 위하여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 그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점점 더 내려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삭을 포함한 유목민들에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복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 매번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모든 외적 두려움과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무척이나 감동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모두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은 자신의 복을 만민을 향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지 말고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의미를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의미일 것이고 복받은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건 못지않게 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 물질적인 복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복들에 너무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란 말씀의 방점은 너와 함께 있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 이삭에게 주신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자동적으로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음을 본문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복이 주어진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든 것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생전에 징벌을 받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은 한 개체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어서 이삭의 삶이 결정되고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면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매질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권력, 명예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금방 손에 잡힐 것 같던 그것들이 물을 움켜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버리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이며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충실하게 살며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그 모든 복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것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담아 들었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부족하여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예배하면서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혜택을 아들 이삭이 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산 아브라함을 본받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은 그랄 도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도성은 양식을 비축할 창고를 짓고 흉년과 전쟁에 대비하여 평소에 농작물을 거둬들여서 비축을 합니다.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 도성을 선택하여 몸을 의지하게 된 것이지만 양식이 풍부한 도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성은 애초에 가인의 폭력 위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성은 폭력적인 곳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여자는 위험에 빠지기 십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하여도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차지하는 폭력 사태가 난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그랄 성에 머물다가 그 성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부부인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도성에 그 누구도 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극심한 가뭄 중에도 그해의 수확물을 100배나 얻게 되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그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된 이삭의 일행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계속 다른 우물을 팝니다. 맞서 싸워 이겨서 영토를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계속 양보하자 더 넓은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 주십니다. 22절에 르호봇의 경험이 이삭으로 하여금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됨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피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 두려움에 떨던 그 섬뜩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아버지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위해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 것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서 어린 날의 그 무서운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잊어야 한다고 거듭 생각은 했지만 몸으로 각인된 기억은 십살이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고통도 겪을 만큼 겪었으며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마음은 이제 성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삶이었는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미 이삭이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시작된 고통의 담금질이 세월의 풍화를 겪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조상들에 비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삭을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양보했으며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할 때에도 이전의 일을 생각해서 거절하거나 보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며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28절에서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내리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고통의 사람, 비극의 사람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일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삭이 누린 복을 거듭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너의 부모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자손들의 삶이 주님이 주신 복을 바탕으로 온 세상과 화해하며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받들어 하루하루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을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되 혼자서 누리지 않고 이웃과 함께 복을 나누는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복된 가정으로 잘 일고 가게 하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계속 흘러가듯이 복을 이어주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